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시간표가 되어 드디어 사라가 임신하고 100세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언약을 그 아이의 살에 각인시키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제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웃죠. 과거에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는 비웃었는데 이때는 정말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사라의 그 헛웃음을 비웃음을 기쁨과 감사의 참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좀 하나님이 빨리 주셨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왜 하나님 아들을 빨리 안 주시냐고 원망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 사라는 자기의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도 나오죠. 왜 하나님이 좀 빨리 안 주셨을까?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죠. 좀 빨리, 빨리.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바르게 누리려면 가장 먼저 내려놔야 되는 게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우리는 내 생각에는 뭐, 내 계획에는, 내 경험에는, 내 생각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가잖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 그건 내 기준일 수 있거든요. 요셉의 어머니, 동생 베냐민 나타가 죽을 위기가 왔는데 살아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형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불러가시고 형들과의 관계를 끝까지 뒤틀어가지고 결국 애굽에 가서 총리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요셉의 어머니 돌아가신 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영적 독립을 앞당길 수 있는 굉장한 하나님의 시간표였거든요. 어머니가 오래 살아계셨으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셉에게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 배경을 보면. 그래서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영적 독립을 이루게 됐고, 형들과 관계가 안 풀리는 바람에 애굽으로 가게 됐고,
보디발 부인이 누명을 씌우는 바람에, 오늘날로 말하면 고소당하는 바람에 감옥 가서 총리가 됐다.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어. 저 큰일 났네. 무슨 기준으로 큰일 났다고 말하느냐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기준이냐, 무슨 근거냐. 우린 자꾸 일반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기준으로 아 요즘 저기 잘 된대, 아이고 저 사람 요즘 잘 나간대, 그 잘 나가는 게 잘 나가는 게 아닐 수 있거든. 우리말로 한 방에 훅 가는 수도 있고, 반대로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안 될까, 왜 빨리 안 될까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기준, 그리고 아, 지금쯤은 되면 좋겠는데 아, 이번에 빨리 이거 됨, 내 시간표. 제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 내 인생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 나라. 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날마다 순간순간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빨리 안 주셨냐. 이 75세 때 나오고 언약 주시고는 25년 만에 지금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창세기 쭉 읽어 나가고 있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반대로 이제 체크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기근이 오니까 바로 흔들려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 두 번째,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머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문제 오면 흔들리고 또 위기가 오면 머리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주시니까 조카로 사람 의지했다가 막 집안 싸움이 벌어지고 하갈은 하나님의 응답이 길어지니까 10년 만에 응답이 안 오니까 포기하고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아랍 민족들이고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원한 갈등의 불신앙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자 이런 부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그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좀 부모 상태 만들어가지고 자녀를 놓게 하시려고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 자기도 모르는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편집이 있고 잘못된 체질들이 많기 때문에 마치 광야에서 빨리 만나 안 주고 빨리 생수 안 주고 자꾸 한 박자씩 늦게 주신 이유가 자기들도 모르는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과 불신앙과 상처와 나도 모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잘못 편집, 설계, 디자인된 것들을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흔들어가지고 드러내시는 과정이 있다. 나도 몰랐는데 내 안에 이런 염려와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가득했구나. 그걸 드러내는 과정이 있는데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드러낸 다음에 치유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를 드러내면서 완전히 언약으로 말씀으로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꿉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삭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테스트 하잖아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잘 아시는 대로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칼을 내리치는데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렀어. 하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 전문 사역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늘 예배하고 마물의 상수리에서 늘 단을 쌓고 기도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고요. 흔들리면서도 예배, 또 불신앙하면서도 예배, 또 머리 쓰면서도 또 예배, 예배, 말씀, 기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서 이제 결정적인 전환점이 오늘 이 본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입니다. 그 당시에는 좀 오래 살았다 해도 쉽지 않은 나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말씀하신 시간표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 말하자면 제대로 말씀대로 응답을 한번 딱 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제대로 언약 잡고 말씀 잡고 응답을 한번 딱 체험하고 나니까 아, 불신앙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했구나. 안 흔들려도 되는데 내가 흔들렸었구나. 머리 안 써도 되는데 내가 머리 썼었구나. 말하자면 제대로 말씀의 성취,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응답을 체험하고 나니까 불신앙들이 뚝뚝뚝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린 게 아니고 말씀 성취를 제대로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남은 인생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어떤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동적으로 불신앙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제가 지난주에 또 참 귀한 응답을 받았는데요. 우리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말씀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저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 기간이지만 더 많은 사역을 하게 하셨고 최근 몇 달에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코로나 상관없이 만나서 줌으로 조금 이따가 또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심부름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저하고 같이 소통하고 전도 운동하는 목사님이 10년 넘게 스리랑카에 계속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 아닌데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계속 듣고 있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스리랑카의 목사님 40명을 모아놓고 이 목사님하고 연결해서 복음운동, 전도훈련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한 타임이 끝나고 9월 달부터 새로운 타임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스리랑카 40명, 인도의 현지 목사님 40명, 또 앞에 있던 팀 중에 또 한 20명 해서 한 100명을 매주 월요일 날 줌으로 전도학교를 하기로 했는데 아, 저보고 좀 같이 하면 좋겠다고 선교사님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줌으로 조금 일단 먼저 만나기로 했는데 선교사님하고 좀 현장 이야기를 제가 조금 먼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얼마 전에 연결됐던 미얀마에도 135종족이 살고 있지만 특히 인도는요. 전 세계 16,000 종족 중에 미전도 종족이 약 5,600 정도 됩니다. 미전도 종족이 6,000이라고 봐도 인도에 살고 있는 미전도 종족이 2,000 종족이 넘어요. 그럼 3분의 1이 넘는 미전도 종족이 인도에 있고요. 저 인도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저 심각한 나라예요. 우상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데 인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진짜 코로나만 아니면 저는 인도 갑니다. 근데 코로나니까 줌으로 일단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좋아지면 시간표 따라 뭐 스리랑카도 갈 수 있고 인도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 아니면 반대로 중요한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정말 전도운동할 수 있겠다. 이런 목사님들이 그 중에 몇 명이라도 확인되면 한국에 초청해서 훈련시켜서 내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제가 가서 뭐 어정쩡하게 하는 것보다. 자, 이래 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치유사역의 문을 여시고, 말씀대로 2, 3, 7, 5천 종족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런 응답들을 조금씩 조금씩 저도 체험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래, 머리 안 써도 되는 거다. 잔머리 안 써도 되는 거고, 자꾸 뭐, 누가 어떻니, 뭐, 핑계 안 대도 되는 거고, 원망 안 해도 되는 거고, 나만 언약 잡고, 말씀 잡고, 응답받으면 되는 거다. 이런 믿음이 저도 생기는 거예요. 돌아보면 저도 흔들리는 전문사역이었고, 불신앙 전문사역이었고, 이래 안 되면 저렇게, 저렇게 안 되면, 그 다음, 1번, 2번, 3번 대책 다 세우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그냥 말씀에 파묻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지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사명자들이,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우리 법인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고, 아무도 모르게 머리 쓰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시간표, 내 기준 가지고 우리가 고생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고 예배, 말씀, 기도의 흐름 속에서 진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결단하고 진짜 기도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여기 있는 사명자들이, 우리 법인이 정말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과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법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 통해서 정말 실제로 말씀대로 237 치유 서밋에 그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인생과 우리 법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사명자들과 함께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도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 메시지, 237 치유 서밋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법인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